예,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은, 특검은 곧 탄핵으로 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진실규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뭐라도 걸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것을 특검을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받고도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것, 그 말과는 달리 책임질 수 없는 주장이고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동지입니다. 동지일수록 우리는 뭉쳐서 이 거대 야당의 위협 앞에 우리는 단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싸우면서 민생도 살리고 그리고 우리 변화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이 충돌하고 당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분열하게 되면 우리 모두 끝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과 동지애로 우리 당을 결속시키고 당을 안정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